네, 안녕하세요. 틱톡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신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맨 처음에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에 예런니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분 뭔데 이렇게 잘하고 이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틱톡을 깔게 됐어요. 깔고서는 막 하트비트 영상 보고 나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딱 찍었는데 그게 좀 터진 거예요.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끼리 카톡 단톡방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예런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 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진짜 3일은 고민을 했어요. 3일 동안 이걸 보낼까 말까? 보내면 뭐라고 보내야 할까? 막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신사장입니다. 제가 예런니 많이 팬입니다. 응원해요라고 보냈어요. 이제 거기에 답장이 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일상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만나는 날을 정했죠. 제가 가게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가게에 놀러 온다고.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너무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영상을 많이 찍는 편인데 예런이랑 유딩딩이랑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영상도 자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해진 것도 있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쇼컷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길러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더워서 진짜 못 기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쇼컷에서 단발로 넘어갈 때 거지존이라고 부르는 그 존이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거를 항상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쇼컷을 유지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치마 입고 이런 거랑 기본적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고 제가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냥 스타일을 싫어해서. 많은 분들이 남자냐, 남자 같다라는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좀, 예런이랑 사귀는 게 아니냐, 남자 친구냐, 이런 오해가 좀 많은데, 저는 좀 많이 미안하죠. 괜히 저 때문에. 근데, 예런이랑 사귀냐고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딩딩이랑도 사겨요. 아니면 뭐, 같이 살아요. 좀 오해가 많아요. 저를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여자 맞아요? 진짜 여자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요? 제가 벗을 수가 없잖아요. 참 많이 착잡합니다. 저는 좀 인생 자체가 좀 재밌게 살자 이런 취지여가지고 영상도 좀 많이 웃긴 거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재밌는 거 남들이 못하는 망가질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 속이는 영상들을 매우 자주 찍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인기가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 크리에이터 분들 영상을 많이 봐요. 많이 보고 그거를 똑같이 찍으려고 안 하고 저만의 스타일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표현이 잘 되는 영상이면은 진짜 짧으면은 10분 안에도 만드는데 나는 더 활발하고 재밌게 그런 표정을 짓고 싶은데 그런 게안 나오면은 영상 하나에 진짜 저도 한 3시간 넘게 걸린 영상들이 많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저만의 스타일. 누가 봐도 이거는 신사장님밖에 못 찍는 영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고 재미를 줄수 있고 힘들 때 생각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남고 싶어요. 이제 남자라는 오해는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줄수 있는 틱톡 크리에이터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